여러분들 안녕! 예그박사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거대한 동화뱀! 우와! 엄청 거대한 태구! 우와! 이 뭡니까 이거? 우와 여기 뭐 저기 카메라가 있는데 낼름낼름? 와 여러분들 엄청 거대한 도마뱀이었어요. 이름은 바로 태구. 태구예요 태구. 자 너무 커서 화면은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우와 다 컸냐고요? 아니 여기 있는 태구는요 1m가 넘게 자라고요. 얘는 지금 3살밖에 안 됐어요. 15년에서 20년 정도 살고요. 동작은 이렇게 느릿느릿하다고 합니다. 에그박사 말도 느려지는 것 같아요. 뭐 생긴 거는 정말 무섭게 생겼는데요. 엄청 순하고요. 엄청 착하다고 해요. 혀만 내렴내렴거리고 움직임이 거의 없죠. 하지만 발톱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에그박사가 처음 만져봤는데요. 촉감은요. 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가방, 가죽으로 된 가방 만지는 것 같아요. 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 뒷걸음질! 에그 박사님인가? 부산에서 지금 살다가 에그 박사가 잠깐 빌려서 와가지고 말투가 정말 웃기네요. 남아메리카에서 살고 아르헨티나 태구라고 하는 종입니다. 콜롬비아 종이랑 아르헨티나 종인데요. 여기 있는 태구는요 아르헨티나 태구입니다. 우와 촉감이 정말로 신기해요. 그 꼬리는 가짜 꼬리 같아요. 엄청 딱딱하고요. 볼살이라고 그러죠. 볼살은 이게 성장할수록 부드러워진대요. 여러분들 볼살이 너무 귀여워요. 뒤로 가네요. 아이고. 우와 우리 길이를 한번 볼까요? 우와 힘이 엄청 세요. 박사님 저를 그렇게 들고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 혀로 계속 낼름낼름거리고 있는데요. 혀가요 엄청 길고요. 뱀처럼 도화뱀이라서 그런지 뱀처럼 정말 이렇게 갈라져 있네요.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먹이는 주로 쥐를 먹는다고 하네요. 에그 박사 손을 계속 낼름낼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막 물지는 않겠죠? 이거 뭘 해야 되죠? 양 박사님 이 가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촉감이요 양 박사님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구슬이 조그마한 구슬이 박혀있는 느낌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요 여기 막 구슬 같은 게 있긴 한데 만져보니까 미끈미끈하면서 오돌토돌한 게 정말 구슬이 수백 개 구슬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태구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물을 준비했어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좁은 그릇은 안 먹습니다. 태구 특징을 보면요 넓은 물그릇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응아를 할 때 그 물에다가 응아를 한다고 하네요. 그 물을 먹기도 하고 응아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박사님 여기 있는 덩어리는 뭐예요? 뭐지? 무슨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박사님 움직여요. 살아있다고요. 와 박사님 엄청 거대하고 움직이지도 않고요. 이게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요? 우와 태구야 너 볼살이 정말 촉감해져 태구한데 내가 한번 만져볼게. 자 우와 박사님 너무 볼살이 귀여워요. 만질 때 꼬리를 조심하래요. 꼬리로 한 번씩 푹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엄청 세네요 힘이. 오늘은 이렇게 거대하고 힘이 센 동화뱀 태구를 만나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